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이네요. 이제 이 봄비가 오고 나면 엄청 많은 예쁜 꽃들이 또막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겠죠? 제가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약간 허스키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아침에 또 베란다에 진짜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드나들게 되는데 아침에 여기 베란다에 나와서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스가르드라는 제라늄이에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첫 꽃인데 표현하자면 뭐 꼴뚜기라고 그러던가 꽃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작고 오종종하고 약간 못생겼다고 꼴뚜기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색감은 진짜 예뻐요. 그리고 또 원래 첫 꽃이 아주 크고 우람하게 피는 경우는 그래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첫 꽃이라도 이렇게 보면 가지가 엄청 헐빈하죠. 키는 크고 가지는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풍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유,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숨따기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가지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이거 말고 보여드리면, 요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첫 꽃은 지고, 첫 꽃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여기 꽃 다는 게 있는데, 꽃 다는 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거. 요게 첫 꽃이었었어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요거는 첫 꽃이라도 엄청 화형이 크고 되게 저기 색깔 자체가 아주 요렇게 아이스한 느낌이 안에 들면서 되게 예쁜데 요거 목포에서 하시는 숲님 변종이에요. 이름이 요. YO 눈부신이에요. 진짜 눈부셨어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행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많이 지고 또 이게 이제 다 펴서 제가 어저께 잘라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면 요게 요 눈부신 지라늄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자체, 요렇게 숨따기를 제가 조금 이제 꽃이 펴 있어도 숨따기를 꾸준히 해줬더니 수영 자체가 이렇게 보기에도 어떠세요? 먼저 아스가르드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요거 아스가르드는 너무 색감도 이 예쁜 꽃을 제가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요게 아스가르드구나 이렇게 너무 조금 헐빈하고 튼튼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체격이 좀 있고 이렇게 몸집도 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목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대 좀 한번 보세요. 목대도 엄청 굵어요. 제 손가락 처럼 이렇게 굵은데 여기 사이사이를 제가 따주면서 조금 위로 키웠어요. 그래서 외목대 수영처럼 돼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꽃이 피는 거예요. 보이시죠? 두 번째 꽃 피는 거. 그런데 요두 번째 꽃도 훨씬 더 클걸요. 나중에 이제 저기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꽃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다고 순따기를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순따기는 순을 따준다 해서 순따기고 순짓기는 순을 짚는다, 집어준다 해서 순짓기인데요. 순따기와 순짓기는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냥 단어 자체가 다르지. 어느 꽃님은 순을 따준다고 생각해서 순따기라고 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순을 집어준다고 해서 순짓기라고 하거든요. 그두 가지의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제 보면, 여기 자세히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꽃몰이에요.
제거 그거 어디로 또 사라졌네요. 그거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 제가 그거 아이들이 먹고 난 간식 그거 저희 집 아이들은 아니고요. 그게 있길래 아우 이렇게 가리킬 때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 챙겨놨는데 또 그거 어디다 넣어놨지? 아유, 덜렁이가 그냥 맨날 뭘 찾고 앉았어요. 요렇게, 요거는 꽃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꽃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는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꽃무물이를 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꽃을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요거가 자라서 이런 꽃이 피는 건데, 그거를 똑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해서 순따기를 해주시는 건데, 순따기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순따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진짜. 초점을 맞춰서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새순을 잘라주는 거예요. 새순. 그러면, 꽃이 피어 있는데도 순따기를 해주나요? 순따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눈부신처럼, 이게 저는 수영이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영이 잡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따기를 잠시 놔두지만, 여기 아스가르드처럼 이렇게 조금 몸매가 너무 말라 보이고, 예, 건강하게 쑥쑥 크고 곁가지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순따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짓기.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이제 꽃대를 피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순짓기예요. 이렇게 순을 따주면 그 순을 따준 그 자리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파리가. 그러면서 이제 곁가지가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섯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곁가지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예쁜 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로 아유,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서, 그래도 제가 아는 정보를 또 같이 공유를 할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하는데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제가 어떤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댓글로 말씀을 잘 해주세요.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게 구독자님들께 이게, 기쁨받는 채널이 되는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 주다가 보니까, 아유, 이건 제대로 또 순짓기를 안한 거예요. 어떤 건 빼먹고 또 어떤 거는 너무 두 번씩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다고. 아니, 익어가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익기 전에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렇게 보면, 요 테이프 보이시죠? 요거는 요번 봄 분갈이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이거 분갈이 안 했네? 그러고 또두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요렇게 표시를 한다고 줄을 세워서 하면서도 어떤 거는 또막한 번은 안 해줘가지고, 지난번처럼. 막 뿌리가 돌고 돌아서 막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게 있고,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나하나, 기록을 해보자. 맨날 딸내미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자꾸 잊어버린다면서, 뭘 그리고 자꾸 잃어버린다면서, 제자리에 안 두고, 그리고 또 자꾸 잊을 때는 메모밖에는 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주로 이제, 노트를 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제가 전에 학교에서 일할 때
아침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광고 노트를 자기 학원 광고하려고 노트를 나눠줬었어요. 그럼 저는 시필사도 하고 또 이렇게 끄적거리는 걸 좋아하니까 에이 저기 저두 권만 주세요 하다가 좀더 가져가도 돼요 이래 가지고 다섯 권씩 나눔 받아 갖고 와서 거기에 필사도 하고 또 노트처럼 또 주소록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는데 어느 때는 또그 노트가 어디 갔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당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흉을 보셔도 괜찮아요. 다 그렇던데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그래도 정도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심한 정도 아니에요. 아이 그리고 벌써부터 심할 정도로 그런 나이는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아스가르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삐죽하니 모양 없이 곁가지도 없이 크기만 작고 크면 이게 나중에는 롱다리가 되면서 꽃도 작아지고 이제 이 밑에 부분 이제 나중엔 또 목질화가 되면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라늄을 키우실 때는 생각을 하면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저도 그냥 무조건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냥 온 그대로, 분양받은 그대로 이렇게 키웠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또 유튜브를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요새 유 선생님만큼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는데 그 가르쳐 주는 거를 제 실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패하실 일도 생겨요. 그러면 또 실패하고 나서, 아니, 유 선생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왜냐면 우리 집 환경하고 그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환경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의 환경에 맞춰서 식물은 키우되, 그거를 하나의 정보로만 알아야지, 아, 이걸 정보로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정답이야. 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난 그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꽃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따라쟁이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집 환경이 이유 선생의 환경과 같은가? 그 환경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를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해보시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가드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스가르드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꽃은 꽃몽우리는 놔두고 그 옆에 순을 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아스가르드도 풍성하게 꽃이 피면 되게 매력적인 빛깔이잖아요. 저는 뭐 꼴뚜기든 새우든 뭐 요렇게만 피워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예쁜데 또 오랫동안 키우시고 또 개수가 엄청 많으신 꽃님들은 조금 시답지 않게 피면 내친다고 표현하면서 뭐 어떻게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옛날에 내친다는 표현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친다 그러면 되게 쌀쌀맞게 느껴지잖아요. 내친다 확 버려버린다 이런 뜻 같아가지고 내친다는 표현 말고, 어디에 보낸다, 아니면은, 누구를 준다, 아니면 뭐, 엄마네 집에다 갖다 놓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고 확 내쳐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휴, 뭐, 얘 버림받는 건가? 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휴, 제가 좀 은근히 희한한데 오지랖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님한테, 내친다고 하니까 슬퍼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 그 내치는 게,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친다고 하지 말고 엄마네 집에 갖다 줄게요. 이렇게 하세요. 아, 내친다고 그러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아이, 왜 자꾸만, 제라님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상하게 자꾸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래서, 아유, 나이가 먹으면 마음도 조금 약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보면,
이 소리를 들으면 웃긴 하겠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수영 잡는 거, 수영을 어떻게 잡는가? 뭐, 다른 분들은 외목대로 막 만들고 또 멋있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외목대 좋죠. 예쁘고. 그리고 또 외목대로 핀 니갈 꽃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막 꽃이 나비가 둥둥둥둥 동산에, 꽃동산에 올라앉은 것 같이 그렇게 예뻐서 저도 그건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외목대의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만 조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꽃이 피는데도 순짓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세요. 그런데 꽃이 피는데 부분을 피해서 순짓기를 조금 조금씩 이제 한꺼번에 다 순짓기를 하면 꽃을 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했던 데를 그 다음날 또 하고 뭐 이렇게 할 순딱이 할 만한 순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순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도 그외 나머지 이런 가지에 이런 가지에 순을 따줄 때가 있으면 그거는 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어린잎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잎에서 이제 곁가지가 또 나오고 그러면서 요 이제 수영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곁가지가 나와야 삽목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꽃은 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뭐 여기 탑수를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삽목하시기에는 좀큰 용기가 필요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탑수를 뚝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자라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얻기도 하고 꽃도 여러 송이가 필수 있게 하려면 순짓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오 눈부신과 아스가르드 두 제라늄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순짓기의 중요성, 그리고 또 지금 꽃이 폈다고 해서 순짓기 멈추시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순짓기를 다른 부분을 해주시면서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계속 곁가지가 나오겠죠. 지금 폭풍 성장하는 시기예요. 이제 분갈이도 해줬겠다. 새로운 집에 아주 근사한 집에 먹을 것도 많이 있는 흙 속에 들어앉았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또 좋은 꽃님도 만났겠다. 좋은 주인장 만나서 이제 호강하고 살 일만 남았으니 나 씩씩하게 잘 살아야지 하고 얼마나 신나서 폭풍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순짓기의 중요성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요 수영은 순짓기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수영이 됐지만 요거는 순짓기를 빼먹어서 이렇게 날씬하고 길게만 크는 아스가르드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오늘 비가 오고 저희 동네가 한 사날 조금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눔 받으신 분들 택배는 비가 그치고 제가 이제 적당한 박스를 구해서 여러분들께 우체국 택배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